조건과 관련된 것은 두 개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 디폴트 if empty. 그러니까 만약에 empty한 경우에 디폴트로 스트리밍 할걸 지정하는 거예요. every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킨다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에서 every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default if empty. 그죠? 이러고.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of에서 하나 스트림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근데 텅빈 스트림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default if empty 해서 요것을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소스가 되잖아요. 요것이 empty일 경우에 요게 구동되는 거죠. 앞에 있는 스트림이 텅빈 스트림일 경우에 요것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행되겠죠. 두 번째 예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는 of가 아니라 empty라고 하는 거, 그냥 텅빈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of랑 empty랑 약간 미묘하게 다르긴 한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every. every는 모든이에요. 그래서 논리에서 말하는 모든. 그래서 만약에 true와 false를 return하는데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전체가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source, bypass, every value가 2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아니죠. false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도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true가 되죠. 그것이 conditional입니다. 그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몇 가지 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